자, 이제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죽은 날들 사이에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뭐, 사람들의 애칭으로 콩나물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벽에 붙어 있고, 있기도 하고, 네, 이렇게 바닥에 누워 있기도 하고, 있는 애들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행동도 하고요. 있는 애들은 아마 내일부터는 먹이 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백면이 참 빨라요. 알에서부터 2일 후면 올챙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올챙이서부터 25일 후면 또 개구리가 되고. 진짜 빠릅니다.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알약농장의 네, 올챙이들. 이제, 브라코 팩맨 올챙이들이죠? 이제 산란 후 55시간 정도가 지난 상태고요. 이제 하나 둘씩 먹이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2단계에서 먹이를 많이 주진 않아요. 여기 뜯어먹는 게 보인다. 여기 보이시죠? 뜯어먹는 게. 지금 초점이 잘 잡히진 않아요. 애들이 워낙 작기도 하고, 빛도 강하고 해서. 네, 이렇게 먹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애들이. 지금 2단계에서는 먹이를 많이 주진 않아요, 일부러. 왜냐면은, 여기 죽은 날들 있잖아요. 부화하지 못한 날들. 저런 걸다 먹게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살을 많이 주면 저 알들은 썩거든요. 그럼 물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냄새가 강한, 냉동 브라인 시림프 유생들을 이렇게 소량만 줘요. 하면 애들이 이 냄새에 반응해서, 다른 먹이 활동도 강해지고, 그러면서 알까지 다 떠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소량씩만 넣어주면 되는데요. 근데 잘안 나와요,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핀셋으로 좀 흩뿌려주면은, 얘를 벌써 먹이 냄새에 맡고, 막 달려들 거예요. 이게 먹이 냄새 되게 강하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 흩뿌려주면서 먹이 냄새를 맡게끔 해줘야죠. 네, 이제 다 흩어졌네요. 보시면 얘들 막 활동성이 엄청 늘어났죠. 먹이 냄새 맡아서 그래요. 이렇게 냉동 브라인 시림프도 먹고 이러면서 먹이 활동이 제대로 시작하면서 이제 알까지 죽은 알까지 다 먹게 될 거예요. 지금 얘 보면 배가 빵빵하네요. 완전히 올챙이 모양이 됐습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건강하게 자랄 거고요. 그래서 여기 벽에 따닥따닥 붙은 애들 보이시죠? 얘들은 아직 좀 느린 애들입니다. 얘들도 이제 곧 먹이 활동 시작하겠죠. 냄새도 맡고 하니까 얘들 엄청 활발해졌습니다. 먹이 냄새 맡더니. 먹네요. 보이시죠? 일단은 영상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알약농장의 이제 올챙이 풀장입니다. 일단 산란 후로부터 일주일이 경과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넓고도 넓은 풀장으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자, 활동적이고 먹이도 되게 잘 먹고 금방금방 크고 있습니다. 이제 알에서부터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웬만한 국산 올챙이보다 커진 것 같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저 빨간 뭉치들은 실지렁이고요. 실지렁이 하니까 생각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올챙이 먹이 키우면서 먹이로 이렇게 육식성 먹이만 챙겨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얘들은 올챙이 때 생각보다 채식 비율이 높습니다. 얘들은 야생 먹이로 봤을 때 60% 라임 괜찮은데요? 60% 초식이라 할게요. 초식 먹이 한40%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연적인 물풀들, 이거는 인조이긴 한데 이런 거 외에는 다 진짜 수초입니다. 생풀이고요. 이렇게 붕어 마름 같은 거 애들이 막 뜯어 먹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뜯어 먹습니다. 이렇게 광량도 좋고 온도도 알맞은 환경인데 물풀들이 다 죽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다 먹거든요. 제법 많이 자랐습니다. 아,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진짜 뿌듯합니다. 이 맛에 팩맨 브리딩 하죠. 그래서 이제 한 3주 후부터 이제 개구리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생각보다 금방 되죠. 색깔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건 조금 커봐야 알것 같아요. 짜잔.
진짜 잘 해놨다. 진짜 제가 만들어놓은 풀장이지만 진짜 잘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풀장이 텅텅 빈 느낌이죠. 이번에 부하율이 영 낮아가지고 풀장이 좀 길게 되는데 그래도 애들이 성장하면은 제법 꽉꽉 찰 겁니다. 자, 멀리서 전경 한번 보시죠. 어이, 카메라에 다 안 들어간다, 전경이. 일단은, 네. 여기까지만 촬영하고, 이제 얘네들 부모 개체, 성체급들 소개해드리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보신 애들이 이제 부모 개체들입니다. 일단, 암컷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일반적인 카모 팩맨, 차코 팩맨입니다. 그래서 차코 팩맨 특유의 네, 두상하고 그냥 묵직하게 생겼습니다. 얘는 뭐 딱히 할 말이 없네요. 하고 얘가 이제 수컷 아빠인데요. 얘는 이제 브라질리안 팩맨이고 나이는 뭐 아마 국내에 있는 브라질 팩맨 중에 제일 많을 거예요. 하고 이렇게 브라질답게 두상 예쁘고 뿔 크고 잘생겼습니다. 눈 크고. 이게 두 종 간에 두상이 구분이 어렵다는 분들이 계신데 막상 보면은 두상 차이 많이 나요. 아, 그만큼 보시면은 네, 차이가 확연하죠. 얘는 이제 그냥 대충 봐서 얘 잘생겼다 하면 브라질 팩맨이고 좀 못생긴 것 같은데 이런 차코 팩맨입니다. 보시면은 얼굴이 높고 차코 팩맨이, 그 다음에 눈이 작고 뿔이 작습니다. 브라질 팩맨은 얼굴이 조금 더 작고 눈은 크고 뿔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생김새라서 훨씬 더 잘생겨 보입니다. 자, 수컷이 싫다고 하네요. 웁니다 이제. 알았어 알았어. 귀엽지 않나요? 지금 울음소리 엄청 작죠? 이게 지금 울음소리가 이런데 번식기가 됐을 때 울음소리는, 번식할 때 울음소리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개구리 소리인지 개 소리인지. 알았어 그만 울어. 얘를 순합니다. 자, 난리 브루스를 피우네요. 자, 이제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코 팩맨 번식 영상이었고요. 자, 영상은 여기서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 알약농장이었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마지막으로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뿅!